아니, 어딜 가는데? 유일한 취미자. 그래도 가장 오래 했던 운동. 런닝으로 한번 바다를 한번 가보려고. 뛰어서? 뭐야?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달려보자. 얼마나? 어디까지 가게? 광화머리 해수욕장이라는 저희 집에서 거리로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이제 해수욕장을 좀 가려고. 한 5, 60km 되나? 5, 60km요? 정도 돼서 이제. 5, 60km요? 근데 이게 러닝복장이 아닌데? 야, 나 저거 야, 쓸리겠다, 진짜. 저거 쓸릴 것 같은데? 샷스를 입고 왔냐, 샷스를. 그래서 사타구니가 많이 쓸렸어요. 젖꼭지랑. 으이씨, 얼어버렸어. 얼었어, 얼었어, 벌써. 어, 야, 나 막 바다 같아 추운 줄 알았어. 다치길 약간 바란 것도 있어. 아, 그러면 시작하자. 56cm가 곧 끝이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시작 56cm 끝! 아,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와, 어머, 몸에서 열기 나는 거 봐. 어머, 와, 어머, 열 나는 거 봐. 아, 배 안 돼. 동서고에 놀이야? 나 속도 확 늘었어. 아, 야, 열봐. 어떻게 열기. 와, 저 고르댕을 뚫고 열기가. 고르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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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이제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 끝난 거야. 벌써 저러면 안 되는데. 계단으로 힘이 없어. 아, 지금 벌써 기면은.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수분이랑. 근데 당이 땡겨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행복해 보인다. 겨가마 오픈. 얼마나 더 가야 돼? 야, 16kg 뛰었네. 16kg 뛰었어. 25kg 더 떼야 돼. 아우. 어머, 다리 풀렸다. 다리 풀렸다. 근데 저 정도 뛰면은 무릎이 저 정도 벌어져요. 아유, 다시. 맞아. 고관이가. 사실은 좀 밥도 그냥 안 먹힐 것 같았는데 좀 약간 원래 뛰면은 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살려고 일부러 좀 이제 좀 먹었는데 왜냐면 나트륨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체질이 그래서 일부러 좀 짠 거 먹고 안 먹으면 진짜 뛰다가 쓰러져. 네,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입맛 없어. 맛있게 먹는데? 맛있었나 봐요, 저 집? 아니, 그러니까 힘드니까 먹어야 돼. 뭐? 살려고 먹는 것 치고는. 어영지사 김치까지. 아이고. 아, 진짜.
야, 너무 맛있게 먹는데? 뛰다가 얼떨결에 맛집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기한이는 본능에 충실한 남자야. 더 이상하잖아. 뭘 붙이고 뛰어야 되나? 그 몰랐는데 허벅지가 그 추리닝 바지 보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서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쓸리다 보니까 따가운 거야. 까지더라고. 너무 아프겠다. 젖꼭지도 아파요. 난 처음 알았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뛰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햇빛이 저렇게 비치니까. 아이, 따뜻해. 아, 이거 자는 거 이대로? 이제 HP 이제 채워야죠 또. HP. 저럴 때는 참 가기가 뭐예요. 어떡해. 오우 좋고. 아, 시민분들 많이 놀라셨죠? 오. 예, 해치지 않습니다. 아우, 진짜 피곤했겠다. 추웠다? 어? 추웠다면 또 마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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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려고. 아, 물. 아. 안녕하세요. 쌤, 여기서 오이도 얼마나 걸려요? 오이도요? 아니, 한... 여기서 20분 걸리나 오빠 오이도? 이것도 뭐 한 뭐 5km. 아, 감사합니다. 다 왔네. 아, 이게 사장님이 저 차로 가는 아니, 차타고는 얘기를 했는데 가는데 끝이 안 나오는 거야. 난 길 잘못 든 줄 알았어. 아, 그럼 누가 그걸 뛰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날씨에 또. 왜 얼굴 때리는 거야? 왜? 몽롱해져서 정신 차리자, 약간. 아, 진짜. 어떡해. 저 때부터 완전 정신력이네. 어떡해. 아, 저 누우면 안 되는데. 엉덩이도 다쳤어, 어떡해. 아, 분명히 5km는 뛰었는데. 낚시터 사장님한테. 아, 희망 고문이야. 근데 거기서부터는 진짜 힘들더라고. 거기서부터는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하, 못 뛰겠더라고, 마지막에. 진짜. 아. 진짜 때려칠까라는 생각 엄청 들겠다. 뭐 좀 약간 뭐 하다만 느낌이니까 뛰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뛰어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 포기하면 또 나한테 너무 실망해. 남은 거리보다 내가 온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와, 근데 어떡해.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어떡해. 아, 진짜 달라 보인다, 진짜 또 달라 보인다. 달라 보인다. 아니, 사람이 달라 보여. 사람이 달라 보여. 해 넘어가네. 그럼 바다 저기 있어. 바다가 코앞이긴 하네. 3.9km 나오는 거야. 대박. 그냥 공원만 보이면 쉬게 됐다. 와. 야, 이제 다리 진짜 많이 풀렸다. 아. 아유, 어떡해. 집에 갈래 그냥. 아, 하나. 등이 그냥 완전 젖었어. 잠깐만, 이 노랫말은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형이, 내 도저히 아름다운 건 아니네. 나처럼 너를 많이 빠져나갔어. 어이, 너 친구 도움대 가서 뭐해. 여관방에 혼자 가서 뭐해. 아, 자기 합리화.
자기 합류야. 여기서 다리 유가 없어. 지금 여기 와서 뭐 하지? 눈이 지금 넋이 나갔네 지금. 이거를 두 시간, 이거를 두 시간 10분 만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 봉지 아저씨. 지금 미쳤는데요? 아니 혼자 왜 저기서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해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겨울이고 겨울이야.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도착을 해야지. 그나마 좀 쉬고 할 텐데. 사실 여기서는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 못 뛰겠더라고.